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말 그대로 쇼다는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이분의 신곡과 여러 가지 얘기로 30분을 알차게 털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달달한 음색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낙 두드리는 분이죠. 경선님 어서 오세요. 어허! 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아, 이제 뭐 경선은 이쯤 되면 이제 컬투쇼 패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패밀리죠. 그럼요. 뭐 신곡 나올 때 또 저희가 원할 때마다 또 한 번씩 나와주고 특집에도 나와주시고 네. 가끔 저희가 한 번씩 바로 지난번이죠. 네. 우리 랄랄 씨가 갑자기 못 나오게 돼갖고 네.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또 한 번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녹음 한 시간 전에 급하게 달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 근데 경선 씨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아, 어떻게 분발. 저는 뭐 생방 40분 전까지 연락 받아봤습니다. 어머. 집을 이 근처로 이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아, 정말요? 예. 예, 예. 그 정도는 하셔야 이제. 아, 저 분발하겠습니다. 예, 패밀리로 오실 수 있거든요. 한 시간이니까 한 20분 정도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네. 우리 경서가 워낙에 또 뭐 축구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골대녀에서 보면 요즘에 맞아요. 요즘에 축구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어, 네, 요즘 열심히 축구하고. 뭐 대회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참 공개. 아, 얘기하면 애매한. 네, 약간 애매하죠. 근데 항상 뭐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골대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구 방송 같기도 하고 맨날. 아, 맞죠. 맞아요. 저번 주에도 이채연 씨가 와가지고 또. 아, 진짜요? 이채연 씨 오시고 뭐 키썸이 여기 또 워낙에. 키썸. 예, 아, 예 여기서 골키퍼 또 여기 키썸 씨가. 어, 그렇죠, 그렇죠. 고정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예, 고정으로 들어왔어요 일요일. 와우. 아,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토요일 고정으로 들어왔고. 자, 일본에서도 공연을 했네요. 아, 네. 제가 최근에 또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어떤 노래로? 밤하늘의 별을 일본어 버전으로 이제 네, 최근에 6월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딱 그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1화 버전으로 오늘 자정에 발매가 되었어요. 야. 이번 두 곡을 냈습니다. 그럼 밤하늘의 별은 일본 버전이면 제목이 뭐예요? 요조라노 호시오라고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뜻이에요. 요조라노 호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호시오가 아니고 요조라노 호시오도 때 키미니 아게루 요렇게. 뭔가 너, 아니 일본말로도 잘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열심히 맞췄어요. 그리고 경서 씨 목소리가 그 약간 그 일본 감성 몽글몽글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계신 거. 와, 일본 시장을 네. 또 섭렵을 하시겠네요. 또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 지금 한 소절 부르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계속 좀만 더 불러줘, 좀만 더 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네. 이제 오늘 발매한 그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도 아 오늘이라고 해도 되나요? 근데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저희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 목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목요일날 발매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오늘이 목요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일요일날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3일 전에 발매했습니다. 맞아요, 3일 전에 발매. 그럼 이미 일본에서 이미 대박이 난 거죠? 네. 돈 많이 버셨다고 3일 동안. 3일 동안 대단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이, 아유, 그렇게 오리콘 차트를 휩쓸 줄이야. 예. 위험하네요. 미리 축하드리면서. 예. 네. 조금만 그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본어로. 네. 8キスターハートは120bpm世界はまるでスローモーションギュッとしてこの歌このままずっと走りたいテンポ上げて君のもとへ。 야, 미쳤다. 이렇게입니다. 네. 아니 형이 아니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맑아? 맑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전 음악인으로서 전 음악인은 지금 음악 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계속. 아, 이 정도의 정말 이렇게 무반주로 칼 음정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 정확하게 찍잖아요. 네. 음이 네. 전혀 흔들림 없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져 갖고 네, 정말 너무 잘한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한 단어 하나 알아들었어요. 세 개 그죠? 세 개. 색깔이. 맞아요. 색깔이. 하나 알아들었어요. 세상이 이제 색깔이라고 네. 하고 있어요. 똑똑하십니다. 하나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내 주면서 외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 이제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라나 오륙님. 어머머머, 우리 11살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가수예요. 개탔어요. 들어오시는데 인형인 줄 알았잖아요. 정말요? 맞아요. 여기
앞에 여기. 있는 아. 또 요, 이름이 뭐 뭐더라? 박찬열이란 이 친구 11살짜리인데 네. 경서 씨 너무 편. 아 진짜요? 아까 우리랑 녹음할 그 방송할 때랑 완전 표정이 달라졌어요. 미동도 안 하다가. 아이고 찬열군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네. 먼저 경서 씨의 신곡 들어봐야겠죠. 네네. 제목이 네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최근에 또 14일, 7월 14일에 제가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게 됐는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있는 곡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밤새도록 이제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어떤 말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첫 마디를 이제 뭐해? 라고 보낸 내용을 이제 바로 노래 첫 소절에도 뭐해?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달달한 노래입니다. 제목이 길어 15글자예요. 15글자네요. 이거 좀 뭐 줄임으로 부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네, 저도 굉장히 이거 제목 외우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기 노래인데. 계속 다르게 말을 해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아무튼 팬분들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 같이 정했어? 정하게 됐는데 밤 고민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귀엽네. 네, 밤 고민. 밤 고민 귀엽다. 이렇게. 밤 고민 좋다. 예, 네. 밤양갱도 있으니까 밤 고민. 그렇죠. 밤 고민. 이번에 밴드하고 함께 하셨어요. 아, 네. 이번에 뭐 뮤직비디오도 네. 밴드의 형태로 이제 라이브 클립처럼 좀 만든 그런 뮤직비디오도 있고요. 밴드 사운드의 곡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모습에 좀 집중도 하고 노래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불러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약간 그럼 밴드로도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서 밴드. 경서 밴드로. 네. 저는 항시 밴드를 너무 사랑하고 항시? 네. 항시. 진짜 항시 저 중고등학교 뭐 밴드부 하고 그러면서 그래? 항시 밴드부 보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막 밤하늘의 별을 요런 거랑은 또 다른 결로 이번엔 진짜 밴드 느낌으로 언니 원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걸 했네요. 그러니까 완전 네. 역사가 있었네요. 항시 밴드도 괜찮은데요? 항시 밴드 항시 밴드 느낌 있는데 좋습니다. 항시 밴드 항밴이라고 이상한 소리에도 다 받아주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 신곡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아, 제 출신 고등학교는 아니고 그렇고, 네, 다른 고등학교를 이제 두 군데 찾아갔는데 게릴라로? 한 군데는 거의 게릴라로 갔던 것 같고 아닌가?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한테는 공개가 돼 있는데 다른 학생분들한테는 공개가 안 돼 있던 그런 네. 뭐 야, 반응 난리 났겠는데요? 정말 재밌었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게 뭔가 노래가 약간 청춘물의 느낌도 나가지고 그 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친구분들하고 같이 연주도 아예 함께 했고 진짜?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갔던 학교에서는 뭐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공연을 아예 했어요. 쿨어텍 느낌으로 좋다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영상으로 남아있나요? 네, 영상으로 이제 조금씩 남아있고 앞으로 또 공개가 될,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거야? 제 네, 채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경서 씨는 그 팬의 비율이 좀 어떻게 돼요? 남자 아니 지금 오늘 11살짜리 그 초등학교 남자 학생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전에 어린이날 모셨을 때도 그냥 초통령이에요. 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어린이날에 경서 씨하고 이무진 씨 오셨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통합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초등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맞아요. 뭐 그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네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원래는 정말 어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 그 축구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조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의 팬분들이 꽤 많이 생겼고 성비는 좀 어떻게 돼요? 성비는 원래는 남자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성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제 골고루 아주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어요. 네, 골고루 계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럼 경서 씨의 우리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라이브로 한번. 요! 라이브로 한번. 밤 고민. 자, 경서 씨의 밤 고민. 네. 그렇게 원했던 밴드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예.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샵 1088로 라이브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예, 무조건 하나씩 보내세요. 무조건. 들으시면서. 네, 도와줬어. 네. 자, 경서의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고민. 이거 라이브 처음 하시는 거예요 혹시? 라디오에서? 오늘 이 노래 나오고? 맞습니다. 오! 컬투쇼에서 처음이에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경서의 노래입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쳐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노래. 경서. 경서. 와. 밤 고민. 그 밴드 사운드 너무 좋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기타 뮤직비디오에 기타 치시는 분 상당히 그 시선 강타를. 네. 베이스. 예, 베이스요? 베이스구나.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 베이스 치는 분이. 아니 본인. 맞아요. 큐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니죠? 아니요. 이분은 이제 프릭스 센세라고 불리우시는 분인데 선생님이시구나. 이게 굉장히 원래 이런 컨셉이세요. 아~ 지금 바지를 입고 계시는 게 굉장히 낯설 정도로 아~ 항시 이제 메이드복이나 그런 코스튬 아, 의상을 입으시고 발차기 하고 그런 거구나. 그런 워낙에 거. 텐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네. 오늘 이날 굉장히 자제해 주시고 아, 얌전했던 거예요. 근데 시선이 너무 뺏기더라고요. 저도 좀 뺏기더라고요. 네, 아 문자가 많이 왔는데 혹시 경서 씨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네, 0231님 밤 고민 벌써 푹 빠졌어요. 노래방 1위 곡 예약. 어머 벌써. 네.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벌써. 네. 또 읽을까요? 네네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3213님 경서님 실물 너무 귀엽고 예뻐요. 강아지가 노래를 해. 강아지가 노래를 해. 강아지가 노래를 해. 네, 4601님. 일상에서 지칠 때 경서님 노래 들으면서 재충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2888님 개인적 바램을 좀 넣어주셨는데 네.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고 고막이 쏙쏙 박혀요. 쌍꺼풀 없는 눈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하실 예정이요? 아니요. 하실 예정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저 속상이 있는데 속상 제 속상 되게 좋아해가지고 속상 약간 네. 약간 아프고 피곤할 때 나오지 않아요?
어 근데 예전엔 그랬는데 어. 요즘엔 맨날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요? 자주 나와요? 네, 자주 피곤한가 봐요. 아니 아니. 쌍꺼풀 없이도 큰 눈이어가지고. 네. 안 하시는 걸로 약속하십시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자 경서 씨가 저번에 커버했던 노래 중에 칵테일 사랑 있잖아요. 네. 아로니에고. 예예예. 예. 근데 이게 리메이크를 아예 해버렸어요? 네, 제가 이제 커버 필름을 제 너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오. 그때 칵테일 사랑 신청이 정말 많았어서 많이 들어왔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그 노래를 이제 불렀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잘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리메이크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발매했습니다 몇 달 전에. 아 진짜. 네. 전 못 들어봤는데 너무 어울려요. 컬트쇼에 컬센터 저번에 왔을 때 그때도 불러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너무 본인 노래 같이 불러요. 그냥 본인 노래 같아 들으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제목에 맞춰서 팬미팅도 열었다고 해요.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가지고 팬들한테. 아, 네.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칵테일 사랑을 발매할 시점에 제가 칵테일 바텐더가 돼가지고 팬미팅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칵테일은 아니고 뭐 모히또 이렇게 아, 무알콜로. 무알콜로. 흔들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싹 저어서 아, 드렸었습니다. 아, 약간의 그런 뭔가... 치팅이 좀 있었다. 그렇죠. 이게 시럽 넣고 뭐 이렇게 그냥 샥샥. 어 와인은 안 필요하십니까 혹시? 와인이요? 여기 소믈리에시잖아요. 정말요? 이분 소믈리에예요. 그냥 와인을 좋아해요. 자격증 있으신 분이잖아요. 오. 네 안 필요하신 분. 어떻게 건가요?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데요. 필요하시면은 제가 갈게요. 좋아요. 아니 경서 씨 네. 주량이 좀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요. 네. 주량이 못 마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주정이 뭐예요? 맥주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와인 뭐? 뭐. 어 저는 이제 소주에 음료를 타 먹는. 아, 소주에 음료와 네. 어떤 음료 타 드세요? 소주에다가 뭐 사이다도 타 먹고 토닉 워터도 타 먹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네, 그냥 소주는 안 되겠더라고. 쓰구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경서 씨를 모셨으니까 노래 한 곡 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 네. 네. 자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는 타이틀 곡이었다면 이번에는 네. 그 미니 앨범의 1번 곡 탈출 속도라는 곡입니다. Escape Velocity. 맞아요, Escape Velocity라는 곡인데 너에게 가기 위해 이 정도의 속력을 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게 뭐 탈출 속도 이런 의미입니다. 오, 탈출 속도. 네, 이것도 역시 밴드 사운드로. 네, 이과적 단어인데. 어,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탈출 속도라는 게 물체가 뭔가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최소의 속력이 탈출 속도라고 해요. 아~ 그래서 너에게 어느 정도의 속력을 내야 이제 너한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이과적 단어군요. 네, 이과세요? 저는 문과입니다. 아, 똑똑한 문과네. 아, 저도 설명을 들었어요, 작가님께.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라이브 현장에 오늘 방청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경서의 이번 미니 앨범에 있는 1번 트랙에 있는 노래입니다. 네. 탈출 속도. 탈출 속도. 예, 이과적 단어예요. 이과적 단어. Escape velocity. 원래 아는 단어예요? Velocity? 몰랐죠, 형님. 있으니까 한 거죠, 여기. 자, 노래 듣겠습니다. 경서의 신곡. 자, 새 미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에 있는 노래. 탈출 속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탈출 속도. 널 좋아한단 말도 꼭 하고 싶어 언제부터일까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내 마음도 다 너에게 전할게 너를 따라 이젠 탈출하고 싶어 기억의 반대편을 따라 도무지 자라지 않던 맘도 다 커져버린 걸까 이젠 더 가까이 멈추지 않을게 아니 속도를 낼게 너의 뒤를 따라 더 빠르게 달릴게 기나긴 이야기 마지막 장면의 그 끝에 함께하길 기다려줄래
그보다 더 멀리 넌 그곳에 있겠지. 너를 찾아 이제 벗어나고 싶어. 기억의 반대편을 따라 아련히 빛나던 날 꿈도 다 잃어버린 걸까. 이제 더 가까이 멈추지 않을게. 아니 속도를 낼게. 너의 뒤를 따라 더 빠르게 달릴게. 기나긴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 그 끝에 함께하길. 오랜 시간 지나 사라져버린 걸까. 다가가고 싶은 난데 넌 멀어지겠지. 다시 또 만나 날 기다린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볼게. 멈추지 않을게. 아니 속도를 낼게. 너의 뒤를 따라 더 빠르게 달릴게. 기나긴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 그 끝에서 함께하길. 마지막 힘을 내 다시 너에게 갈게. 너의 뒤를 따라 더 빠르게 달릴게. 기나긴 이야기 마지막 장면의 끝에서 우리 영원하길. 기다려줄래.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라이브 잡이 없다. 아... 야 미쳤다 미쳤어. 뭐 그냥 예전에 많이 하던 얘기 CD를 삼켰다 뭐 이런 얘기 10원 먹었다는 얘기는 하는데 아니 변수 씨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네. 그 녹음하실 때 있잖아요. 네. 이제 음원 녹음하실 때 시간 진짜 짧게 그래 금방 끝날 것 같아. 한 번에 하고 막 끝나고 막 그럴 것 같아. 네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요? 정말 저희 회사가 정말 디테일하시고 저도 정말 진짜 정말 사소한 것도 안 놓치고 싶어가지고 진짜 뭐 모음 자음까지 뭐 나눠서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진짜 엄청 섬세하게 하는 깔끔하게 완전 절대음감의 소유자처럼 딱딱 집어내는 음이랑 뭐가 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탈출 속도 방금 라이브를 듣는데 뭔가 되게 가수도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후 보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제 튠이라고 하는데 마치 튠이 된 듯한 그러니까 목소리 괜찮았나요? 네. 아 너무 괜찮았나요? 예. 너무 다행이에요. 네. 정말 방청객분들도 뭔가 되게 와 이런 느낌보다 좀 빠져들어서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놀라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네. 2337님 작은 체구의 파워풀한 목소리 무엇 최고네요 하셨네요. 네. 우리 경서 씨가 또 몇 개 읽어주세요. 네, 4601님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 노래 같아요. 그렇다. 이 노래 들으면서 도시를 탈출해서 여행 가고 싶네요. 네. 좋아요. 3508님 탈출 속도 일본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노래 같아요. 아련함 가득. 그래. 맞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생각도 좀 나고. 잘 끝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텔레비 착 올라가면서 나오는 그런 마지막에 나온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네. 뮤직비디오 감성도 그런 좀 애니메이션. 네, 뮤직비디오 감성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느낌이 네, 제가 출연하진 않았지만 너무 좋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잘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봤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네. 다 같이 보셨어요? 네 여기 아니 여기서 저희만 저희만 봤습니다. 여러분 둘만 봤어요. 아 그렇군요. 보시기 바랍니다. 4601님 운전할 때 딸이 시크릿 주주 노래 안 듣고 경선님 노래만 튼다고 왜 자꾸 저 언니 노래만 듣냐고 뭐라 하는데 또 잔소리 듣겠네요. 아 어떻게? 노래가 너무 좋아요. 시크릿 주주 노래. 주주 이기고 싶은데요. 따님 그러니까. 따님 제 노래에서 조금만 들어주세요. 조금 앞에 계신 분이죠? 아닙니까? 사립공원님 어디? 아 저쪽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따님분의 마음도 사로잡을 노래를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 네. 네 감사해요. 아니면 저 친구가 빨리 자라는 방법도 있어요. 아 좋아요. 예, 예, 예.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경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경서 씨 신곡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밤고민.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그 노래 탈출 속도 그것도 너무 딱 두 곡 들어가 있네. 아니요 다섯 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대박 나시고요. 네. 일본 활동도 대박 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오는 건 따로 모르셨던 거죠? 아, 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반스디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